아니 성대모사 못해도 돼. 뭐 따라오지. 여러분 이제 들리시나요? 어이구. 성대모사 못해. 네 여러분 이제 들리시나요? 네. 화질을 한 단계 줄였어요. 아까 제가 1080으로 해가지고. 이건 뭐야 몇이야? 720? 720인 것 같아. 아까 그리고 와이파이가 아니라요 제 LTE로 했어요. 진짜 핸드폰 바꿀 때가 왔어. 나 진짜 핸드폰이 정상적이지 않아요. 좀. 그러면 다시 시작했으니까 1위 소감 다시 아까 그대로 할 수 있어? 아 그럼 1위 하신 소감 한번 얘기해주세요. 오늘 엠카에서 엠카운트다운에서 1등 하셨던데. 아 우선 시즈니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뭐 저희 칠드림이 굉장히 오랜만에 컴백을 했기 때문에 성적에 연연하지 않고 그냥 이 순간에 너무 감사하고 즐기는 마음으로 하고 싶었는데 시즈니 분들이 성적까지 정말 잘 만들어주셔가지고 더 의미있고 행복한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숙소에서 항상 내조를 잘해주고 있는 도영이 형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뭐 가끔 밥 한 끼 맥주 한 잔 하자고 할 때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아. 그러게요 도영이 형. 아, 저 정우고요. 정우고요. 안녕하세요 김정우입니다. 아니야. 안녕하세요 김정우입니다. 네 도영 씨. 네. 요즘 활동 재밌게 잘 저도 잘 보고 있어요 활동하는 거. 어떤 무대가 제일 예뻤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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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 음중이 제일 예뻤나요? 형 인가의 아들 아니었어? 전전전전 정도 될걸? 인가의 손자가 지금 재현이 형이고 인가의 증. 그럼 내 아들이 재현이어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아니 지금 전전전전전 정도 되니까 사실 이제 음중이 어떤 게 예뻤어요? 얼굴? 얼굴. 얼굴. 그럼 형의 드림의 최 나 빼고 또 나라고 할 거니까 나 빼고 최도. 나 빼고 최도. 아 말해 뭐해. 제노? 당연하지. 런진이. 런진이? 런진이 어떻게 생겼더라? 런진이 어떻게 생겼었지? 까먹었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아 그날 되게 애들 예쁘더라고. 잘생겼더라고. 되게 반짝반짝하더라고. 아 근데 사실 세트 인기가요도 너무 좋았어. 나 인기가요가 제일 좋았거든. 아 진짜? 왜냐면 인기가요 때 내가 한참 깨어있을 시간에 산옥해가지고 새벽에? 아 맞아 12시에 에너지도 나왔잖아. 에너지도 여기서. 넘쳤고 재밌었어. 그때 그랬었지 12시에 나간다고. 어떤 분이 해찬이는 뮤지컬 하고 싶지 않아? 라고 물어보셨는데 하고 싶지 않아? 아 저는 요즘 그 뮤지컬 배우분 중에 전 도영이 형을 제일 존경하거든요. 이 형이라는 사람이야? 도영이 형? 도영이 형. 성이 도영이고 이름이 이 형이야. 아, 네. 도영이 형이라는 분을 굉장히 존경하는데 네. 아직 보진 못했어요. 네. 아, 그분 뮤지컬 아직 안녕하세요 정우예요. 그래서 아 근데 형 뮤지컬 진짜 꼭 보러 가고 싶어. 아 근데 진짜 첫 공연 진짜 제발 안 왔으면 좋겠어. 나 진짜 아무도 초대 안 할 거야 첫 공연 진짜. 아 당연히 첫 공연 때 가겠지 내가. 내가 아는 사람들 다 아 근데 진짜 다 초대 안 할 거야. 나 매니저한테 부탁해서 첫 공연 할 거야. 안 돼 안 돼. 내가 들어왔는데 지금 이 좌석이 많이 풀릴 수가 없잖아. 그래서 되게 귀하잖아 좌석이. 그래서 미리 얘기해서 티켓값도 내고 이렇게 해야 돼. 만약에 지인을 초대한다고 하더라도. 그 당연하지. 근데 내가 안 할 거라니까? 나 진짜 아니, 진짜 괜찮아. 나 첫 공 때 갈게. 그리고 맞지? 봐봐 시즈니 분들이 첫 공 보는 게 좋아? 두 번째부터 보는 게 좋아? 뭐야? 형은? 시즈니들은? 시즈니들은 계속 보는 게 좋지. 계속 보는 게 좋은데 그래도 형이 첫 공보단 두 번째 공부터 좀 자신감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첫 공 때 시즈니분들 못 보고 내가 첫 공 때 가는 거지. 그럼 너가 한 100명 올 건 아니잖아. 이해찬 분신술 쓰는 거 아니야? 우리 멤버만 다 가도 22명인데 아니 다 못 와. 그리고 다 그러면은 거기 그 안 돼. 그럼 시즈니를 위해 나중에 중간 때 갈게. 9월 달쯤에. 중간쯤 갈게. 나중에 진짜. 아니면 가서 꽃만 주고 올게. 그것도 나쁘지 않지. 꽃만 주고 저 왔어요 하고 인증샷만 찍고 찍자? 그러고 갈게. 그것도 괜찮잖아.
아, 근데 형 부럽다. 뭐가 부러워? 형 그러면은 형이 첫 번째로 그 코로나 이후에 시즌이 나 진짜 보면은 너무 설레, 그래서. 근데 그 관객 그 원래 지금 이 시국 때문에 소리를 못 질러. 아 진짜? 응, 함성응원이 안 되고, 이 박수만 돼, 무조건. 아 그래도 그게 어디야? 아, 그치. 그렇긴 한데. 아, 너무 떨려가지고, 근데 사실 앞이 잘안 보일 것 같아. 아 근데 진짜 떨리겠다. 근데 열심히 해야지, 뭐. 해내야지. 나형 티저 사진 봤는데 티저라고 해야 되나? 그치, 이거 포스터. 왜 형만 좀 정상적인 헤어스타일 한 거야? 그 컨셉에 맞는 헤어스타일 말고. 다 그런 헤어스타일 하셨는데. 약간 이런 머리 하고 계시던데. 아, 그러니까 그 페르젠 배역은 배역만 가발을 안 쓰고 나머지 분들은 그 프랑스 그 시대 때 머리를 아, 해야 나 그거 되니까. 하는 거 보고 싶었는데. 아. 나중에 한번 할게. 너 오면은 그래야 가발 한번 써줄게. 버블 프사로 그거 해놓지. 나도 너 버블 프사 할거 많아. 근데 정우야 얼굴 좀 보여주면 안 될까라고 하시는데. 뭐, 걔 특징이 뭐냐? 정우 형 특징? 아니야 그런 아,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오히려 좀 야, 약간 요런 톤 아니야? 야, 있잖아. 근데 근데 생각보다 걔 호흡이 많이 없어. 맞아. 아무튼. 아, 얼굴은, 지금 제 상태는 레디가 됐는데 얼굴은 레디가 안 돼가지고요. 그래서 아, 마음의 준비는 보이스만 됐는데. 레디 됐어요, 아, 지금. 오케이. Ready, but my face is not ready. 그래서 이거 끝나고 뭐 먹을까? 나 괜찮아. 응? 관리해야 돼. 무슨 관리? 아까 밥 먹고 왔어, 나도. 형 지금 되게 예뻐. 안 돼. 우리 시즈니 분들은 형이 어떤 모습이어도 좋아해 주실 거. 아니, 근데 더 예쁜 모습 보여주면 더 좋아할 거 아니야? 더 예쁜 모습을 더 보여주면 더 좋아하실 수 있겠지만 오히려 형이 진짜 건강하고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더 좋아해 주실 수도 있어. 아, 그러니까 행복해. 형이 행복할 만한 그 음식을 먹자. 충분히 행복한다니까. 뭐 먹고 싶은 대로 하나만 얘기해봐. 떡볶이. 아, 땡. 땡. 그러면 삼겹살 먹고 삼겹살 먹은 다음에 볶음밥? 볶음밥. 아, 땡. 나 고기 먹었어. 태국 형이랑 밥 먹고 왔어. 그럼 치킨. 너 치킨 안 먹잖아. 웬일이야? 나 국내 오리지널 순살을 아, 맞다. 국내 오리지널 순살 먹는 먹어. 디저 형이 제일 좋아해가지고. 성 바꿨어? 어? 성 바꿨어? 뭘로? 디동혁 아니야? 디동혁? 나 디해찬. 디해찬. 디해찬이야? 아, 예명이 디해찬이지? 원래 해찬이 예명인데 많은 분들이 이해찬이라고 맞아, 불러주시더라고. 디해찬이잖아, 근데 사실은. 내 본명이 이동혁이고. 연애, 그러니까 너가 연예인 아빠는 맞아. 디지구나. 그러니까 진짜 디해찬. 아빠는 이동혁이지만 연예인 아빠는 디즈 형이니까 디지영이니까. 디해찬. 난 그럼 디지영이랑 형 동생 관계니까 너는 그럼 그거네. 어떤 조카. 조카지 내가. 삼촌. 어디 삼촌이랑 치킨을 먹으려고. 아, 같이 먹자. 생각 좀 해볼게. 막걸리도 오늘 안 아! 먹대. 안 먹어. 아, 술 마시면 안 돼. 노래 계속 하는데 술을 어떻게 아니, 마시니? 술 말고 치킨 아니, 먹자고. 막걸리 먹자 했잖아, 누가 보면, 지금. 아니, 막걸리. 아, 막걸리? 아. 마클리. 막걸리? 아, 나도 막걸리 얘기한 줄 알았잖아. 막걸리 말고, 마클리. 아, 막걸리. 아, 진짜 이게 막걸리 얘기한 줄 마크 형도 밥안 먹대. 그래서 셋이 같이 먹자. 알았지. 그래, 먹자. 하긴 마크 형안 먹었으면 나도 안 먹겠지. 같이 먹자. 아니, 너네 수록곡 얘기 좀 해보자. 한적 있어? 많이 했지? 많이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어떠니? 내가 제일 좋아하는 수록곡 얘기 물어봐주면 안 돼? 형 제일 좋아하는 나 수록곡이 진짜 뭐야? 거짓말 아니라 요즘 진짜 요즘 되게 자주 듣는 게 하나 있어. 내가 맞춰볼게. 당연히 맞춰, 너는 근데. 당연히 맞출 거라고? 당연히 맞춰. ANL. 아니야, 어떻게 형은 당연히 맞춰. 주인공? 어? 주인공? 아, 주인공 좋아. 주인공 좋은데 주인공은 내가 산책할 때 들어. 고래. 아, 고래 아니야. 잠깐만. 디기리 디기리 디기리. 디기리가 원래 내가 운동할 때 듣는 레인보우. 취향이긴 한데. 책갈비. 이렇게 지금처럼만 나 그거 아, 진짜 많이 그래? 들어. 왜? 아니, 어디, 어디가 좋아. 좋아? 아, 물론 좋지. 좋은데. 어디가 좋냐고. 너의 하루 끝에 내가 늘 여기가 딱, 그리고 그 런쥔이가 그 지르는 게 좋아. It's Run! 알라이트. 뭔가 표정이 보여. 그래서 뭔가 런쥔이가 지르는 게 좋아. 근데 진짜 노래 좋아. 아, 런쥔이랑 너무 가까워졌어. 짜증나.
어떻게 한 소절 좀 더 불러주세요. 너의 하루 끝엔 내가 늘이 아니라 늘 내가. 늘 내가요? 가득 널 품에 안고. 가득 널 품에 안고 네 얘기를 들어줄게. 5, 6, 7, 8. 너의 하루 끝에는 내가 가득 널 품에 안고 내 얘기를 들어줄게. 플랫 됐다. 너의 제가 시켰어요. 하루 제가 해달라고. 아 너무 좋아. 제가. 아, 그리고 네. 아, 진짜 너무 좋아. 나는 그 진짜 그런 발라드는 그 앞에 전주에서 끝난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전주가 너무 좋아. 민지현 작가님 곡이잖아. 그러니까 진짜 아 호기사당. 아무튼 진짜 수록곡 너무 좋아. 내가 그래가지고 너네 그 A&R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해도 되겠지? 어 뭐 그지? 드림 A&R 하시는 분이 원래 127 A&R 하셨었잖아. 그래서 내가 진짜 노래 너무 잘 모은 것 같다고 카톡 보냈어. 아 진짜? 앨범 너무 좋다고. 근데 진짜 우리 A&R 팀 누나 형 정말 진짜 고생했어. 진짜 수고했습니다. 네, 진짜 다 고생했어. 그 이번에 드림 앨범 해주셨던 분이 저희 영웅 앨범 해주셨던 누나인데 뭐 해주셨다고 하기보다는 같이 같이 일 해주시고 그 두 분이 이번에도 같이 해주셨으니까. 아 그러네. 너무 노래를 잘 모았어. 또 무슨 얘기 하려고? 응? V앱 하면서 무슨 얘기 해야겠다 생각한 거 없어? 그냥 우리 오늘 뭐지 신이가 일이 하게 해주시기도 했고. 아이, 어, 네 얘기. 컴백하고 첫 그리고 진짜 오랜만에 했어. V앱을? 맞아, 나도 V앱. 오랜만에 목소리라도 V앱으로 출연한다. 아 진짜 자주 하고 싶은데 이게 스케줄은 있는데 메이크업 하는 스케줄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형 그래도 그거 하잖아. 그 그 별그램 라이브. 별그램 라이브도 잘 안 해 요즘에. 왜? 아니 그러니까 연습하고 막 이것저것 하고 오면 아니 이게 좀 세팅하고 하고 싶어. 그래서 아니야 형. 뭐또 아니 뭐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도 하면 되지. 아 약간 매드몬스터처럼? 응. 매드몬스터처럼. 아 너무 좋아 요즘에 진짜. 너무 매력. 아, 너무 좋아. 나 진짜 약간 그 아 내가 요즘 너무 자주 유튜브에 떠가지고 스며들었잖아 약간. 이게 뭐지 진짜. 매며들었어? 근데 매며들었다 맞아? 매며들었어. 주며들다 매며들다 오지하고 봤는데 갑자기 빠져들더라? 그리고 약간 매력 있으셔. 아 같이 그거 챌린지 하고 싶은데 그 핫소스 챌린지. 그 우리도 그거 필터 껴가지고. 아니야 필터라고 하면 안 돼. 아 맞다. 아 진짜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아 진짜 죄송해요. 어? 지금 맷 몬스터. 아 진짜 죄송해요. 필터는 솔직히 그거는 루머고. 맞아 루머였다 맞다. 아 진짜. 아 그리고 내가 너네 그 MC 했었잖아. 기사한 다음에. 기사한 다음에 MC 했었잖아. 근데 내가 그날 느낀 게 있어. 약간 여전히 귀엽다라고 내가 생각했어. 누구? 애들이 다. 아 근데 형 눈엔 그렇겠지. 근데 내 눈에만 그런가? 그치. 그렇게 없지. 아니 그러니까 진짜 내가 되게 오랜만에 재민이랑 제노랑 지성이랑 뭐 철로 오랜만에 뭐 런쥔 좀 더 많이 봤어. 왜 그렇게 왜 이렇게 많이 봐? 걔는? 런쥔이가 우리 숙소 자주 아, 오긴 해. 어제도 와가지고. 아무튼 그러니까 되게 오랜만에 봤는데 나는 되게 오랜만에 보니까 되게 화면상으로 되게 컸잖아 키도. 너는 자주 보지만 근데 키도 많이 커가지고 아 애들도 이제 다 오래 됐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냥 약간 마음의 준비까지는 아니지만 아 얘네들도 이제 약간 다 어른이 됐겠지라는 생각과 이런 게 딱 현장을 갔는데 생각보다 너무 애기들인 거야. 막 그리고 또 오랜만에 만났다고 약간 재민이도 그렇고 제노도 그렇고 막 약간 되게 내 눈에는 되게 귀엽게 뭔가 귀엽게 약간 앵기더라고. 앵긴다는 표현 좀 웃기지만 되게 귀엽게 막 애교도 피우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 얘네가 여전히 귀엽구나. 약간 옛날 생각도 나고 혼자 진짜 내가 느끼는 거는
물론 맨날 보면은 못 느끼긴 하는 잘 그런 걸 못 느낄 수 있는데 내가 느끼기엔 진짜 변한 게 없어. 진짜. 약간 오히려 더 약간 오히려 더 약간 어려진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 아 그리고 너무 귀여웠어 그냥. 아니 그 진짜 너 내가 예전에 그 한강 내려갔을 때 영상 알지? 그거 보면은 진짜 소름 돋는 게 뭔지 알아? 지금의 성격이랑 똑같아. 진짜 그때 몰랐던 그 모습들 있잖아. 그때는 아, 이런 애였나 싶은데 와, 와 똑같구나 진짜. 재민이도 막 뽀뽀하고 막 이러잖아. 똑같잖아. 와, 진짜 똑같구나 생각해. 아니 진짜 변하지 않아. 사람은 변하면 안 돼. 어, 키만 컸어. 전설의 영화. 너무 귀여워. 여식씨 역시 내 눈에만 귀여운 게 아닐지 모르겠다. 근데 진짜 빨리 밖에 나가서 막 재밌는 데 놀러 다니고 싶어. 어디 가고 싶어? 나 우선 약간 멤버들이랑 한 번은 약간 뭐 일칠 따로 뭐 드림 따로라도 좋고 뭐 다 같이도 좋으니까 진짜 약간 좀 진짜 각 잡아서 각 잡아서 놀러 가서 막. 근데 우리 한 번, 한두 번 그랬잖아. 근데 약간 아니 근데 이게 너무 후회가 남는 거 아니야? 그냥 그러니까 진짜 매니저 형 없이 매니저 형 없이 아니 나 그날은 후회 없어. 아 그치? 어. 매니저 형 없이 이렇게 가서 진짜. 그때 매니저 형 없었는데? 근데 왔다 갔다도? 아 그니까 뭐 1, 2, 7까지만 갔을 때? 아 드림애들 갔을 때 매니저 있었어? 드림애들 아직 못 갔어. 아 못 갔어? 좀 전에 간다 하지 않았냐? 가려고 했는데 상황이니까 못 갔어. 아. 우리도 간지 진짜 오래됐다 그거. 그때 가서 여러분 아시나? 저희 1, 2, 7끼리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이제 막 가기 전에 막 이제 예약을 이제 저랑 도영이 형이랑 태용이 형이랑 셋이 이제 장소를 정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했던 게 우선 수영장이었어요. 맞아. 좀 넓고 좋은 수영장이 있음과 동시에 굉장히 프라이빗한 곳을 그리고 바베큐도 물론 가능해야 하고 이제 이런 곳을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딱 좀 이제 저희가 두 군데를 봤는데 이쪽은 가격이 좀 낮았는데 수영장이 좀 아쉬웠던 곳이고 이쪽은 가격이 높았는데 수영장이 나쁘지 않은 곳이었고 그래서 당연히 이쪽을 골라서 이제 가면서 막 이제 중간에 들려서 막 칼국수도 먹고 맞아, 맞아. 그러고 이제 아 그때 생각하면 좀 재밌다. 막 진짜 차에서 막 방금까지 자다가 막 바로 나가서 막 먹고 막 먹고 그리고 딱 펜션에 도착했는데 일찍 도착해서 바로 그 밑에 이제 계곡이 있어서 막 다 같이 다이빙하면서 놀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맞아. 근데 이제 와서 막 우리는 진짜 만반의 준비를 해온 거예요. 맞아. 수영도 해야 되고 또 이제 성인 9명이 갔으니까 이제 가보자 하면서 이제 되게 많이 사왔고 막 갔는데 거기 안타깝게 노래방 기계가 있었다. 그래서 아 처음에 이제 흥을 좀 돋궈야 되니까 한 곡, 두 곡 이제 부르기 시작했는데 진짜 노래방 기계만 12시간 하다 왔어. 맞아. 진짜 1분도 쉬지 않고. 진짜 1분도 쉬지 않았어. 아 그때 우리 정말 진짜 노래하는 사람들이구나. 난 세상에 이렇게 좋은 노래가 많다는 거를 또 깨달았어. 내가 아는 노래 다 나온 거 같아. 진짜. 아 이 정도면 다 했다 했는데 또? 어? 이것도 좋은데? 이 정도면 다 했다 또 나와 계속. 중간에 유타 형, 태용이 형이 자러 갔어요. 맞아. 이제 유타 형, 태용이 형 너무 피곤했던 거지. 피로했던 거지 귀가. 중간에 잠깐 쉬러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아직도 부르고 있으니까 야 아직도 해? 막 이러면서. 미쳤다 진짜 너네 미쳤다. 근데 진짜 마지막에는 넌 마지막까지 버티지 않았잖아. 마지막에 누구 버텼냐면은 나랑 잔이 형이랑 마크랑 태희 형이 버텼어. 근데 진짜 마지막에 어땠냐면 이게 한 새벽 3시까지 갔단 말이야. 그게 우리가 도착했을 때가 한 2, 3시였는데 그때부터 해가지고 새벽 3시까지 가는 거니까 새벽 3시까지 갔는데 진짜 끝에는 뭐 술도 조금씩 마셨으니까 조금씩 마셨는데 진짜 이제 힘들어. 분명 힘들어. 더 이상 노래 못해. 근데 서로 엔딩을 하겠다고. 내가 마지막 노래 할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지어 짜내가지고 막 이러면서 마지막 노래 부르면 아 진짜 안 되겠다. 내가 진짜 안 할라는데 또 하고 막 잔이 형이랑 마크랑 마크가 진짜 결국에는 마크가 엔딩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마크는 미쳤구나 생각하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차 타고 가려고 일찍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두 대니까 이렇게 한 대 나와서 마크랑 이렇게 같은 차가서 타 왔는데
성대가 밖으로 삐져나온 것 같아. 성대가 밖에 나와 있는 것 같다고. 만질 수 있는 것 같아. 약간 분리돼 있대 지금. 평소 옥상대랑 너무 다르다는 거. 진짜 그때 느꼈어. 우리 진짜 12시간까지 공연 가능합니다. 아 진짜. 어 우리 할 수 있어. 네. 우린 진짜 중간에 좀 춤추는 거는 좀 빼고 이렇게 노래하는 걸로 좀 위주로 채운다면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진짜 노래만 그만큼 많이 있으면 우리는 진짜 맞아, 충분히 할 수 있어. 와 그때 진짜 와. 그리고 그러니까 멤버들의 그런 완곡이라고 하나? 사실 우리가 한 곡 완곡을 많이 들을 기회가 없잖아. 맞아 진짜. 우리 그룹이다 보니까 그런 걸 너 되게 오랜만에 많이 들은 거야. 평가회나 개인기 개인기 이후로. 그래서 와, 와 되게 오랜만이다. 나는 태일이 형이 진짜 평소에 노래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맞아. 평소에 노래를 잘 안 한다는 게 좀 목을 잘 안 써요. 소리도 잘 안 지르고, 지르고 소리도 안 쓰고. 근데 그날은 진짜 그 형마저도 불타올라가지고 열심히 불태웠죠. 맞아. 그때 커밍홈 첫 라이브였어. 어, 맞아. 거기서 커밍홈 넷이서 커밍홈 첫 라이브였어. 일단 우리 노래 다 불렀어. 다 부르고. 우리 노래 다 부르고 진짜 레전드. 아 맞다. 너 나한테 줄 거 있어. 나? 아 근데 있을 수 있네. 진짜 여러분 근데 우리 팀은 127 드림 뭐 웨이브이 팀 다 상관없이 흥이 엄청난 것 같아요. 뭐야? 나 받았어. 그래서 너 생각나가지고. 근데 너 있지 이거? 어 둘 다 있어. 아 있구나. 아니 근데 이거는 받으면 받을수록 더 좋지. 아니 왜냐면 형 텐 형이 사준 턴테이블 아직 저기 있잖아. 어 맞아. 어 근데 그게 제 생활 곳이 없어. 어. 거기 그거 뭐. 그래서 아니 이 스피커 잔영이랑 둘이 산 스피커에 연결해서 쓰려고 했는데 공간이 없으니까 턴테이블 돌 공간. 아무튼 소니 뮤직에서 줬어. 소니 뮤직에서 그 해리 스타일스 노래 불러가지고. 아 진짜? 어 근데 거기서 줬어. 제가 진짜 전 세계에서 NCT 해찬이 전 세계에서 제일 좋아하는 앨범 이 스릴러 앨범. 아 뒤는 아니 뒤보다 더? 뒤 앨범은 Love Never Fell. 이 앨범도 좋은데 마이클 잭슨이 이제 이게 내지 않으려고 했던 노래를 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 앨범의 Love Never Fails of Original 버전을 제일 좋아합니다. 이거 나왔을 때 연습실에서 겁나 많이 들었어. 진짜 우리 연습했을 때였으니까. 아, 보니까 또 듣고 싶네. 진짜 하루에 한 번은 이 앨범에 있는 곡을 진짜 하루에 한 번 부르거든. 아 진짜. 아까도 라디오에서 마이클 잭슨 노래 불렀고. 시켜주셨어. 아무튼 그때 노래방 진짜 하고 그래서 저희의 이제 다음 MT를 만약에 이제 좀 상황이 괜찮아서 가게 되면 첫 번째 기준은 노래방 기계거든요. 노래방 기계. 노래방 기계. 아니 아니야 없는 데를 가야 돼. 아니 아니 있는 데 가야 돼. 우리가 좀 짠 그때 플랜 짜놓고도 아무것도 못했어. 아니, 근데 아니요 무슨 플랜을 짜 솔직히 우리 그냥 아, 막간 밥 먹고 그냥 술 한잔 하고 이거밖에 없었어. 근데 솔직히 술 마시면 뭐 태일, 태용 이런 사람들 한 30분 만에 들어가잖아. 그럼 뭐가 재밌냐고. 아니야 태일이 형은 이게 돼. 컨트롤이 돼. 어. 진짜 먹다가 한 두세 잔 먹고 한 시간 안 먹고 뒤에 또 와서 먹으면 가능한데 태용이 형은 역대급은 진짜 태용이 형이라고 생각해. 태용이 형은 약간 태용이 형은 너무 신나서 그 자기 취사량을 한 번에 해내고 전사하는 거지. 아니, 아직도 기억나는 게 옛날에 우리 칠레 갔을 때? 칠레 갔을 때 공연 끝나고 이제 아 스페인이다 스페인. 아 스페인인가? 어 AMA 어, 거기 갔다가 괜찮아. 거기 갔다가 아니, 이제 마지막에 공연 끝나고 이렇게 아티스트 거기 계신 아티스트 분들 이렇게 마시라고 위스키였나? 보드카. 아 보드카 아니었어? 샷 하나였어. 보드카 샷 그러니까, 하나. 아니었나? 아 위스키 말고 그 뭐라 그래? 데킬라. 어. 데킬라가 이제 샷으로 한 잔씩 있는데 이제 태용이 형이 끝나고 한 잔 마신 거예요 그거를. 심지어 그러니까, 원샷. 신난다. 우리 그냥 한 잔씩 하자 막 이러면서. 형이 또 실수로 없었어. 원샷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러고 이제 막 벽에 그림을 그렸어요. 거기 그림 그릴 수 있는 그 존이 있어가지고 그림 되게 막 그리다가 차에 탈 때부터 이제 온 거죠. 나 같은 방이었어 그때. 아 둘이 같은 방. 나 같은 방이었어. 그래서 벽 짚고 다녔어 그냥. 아야
야 너무 힘들다. 아야 이제 샷 하나로 이제 샷 한 방 맞은 거지. 야. 진짜 재밌었어. 근데. 아무튼 그런 일이 아 진짜 노래 또 그렇게 노래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노래 부르고 싶다. 근데 진짜 약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서. 맞아요. 아쉽긴 하네. 그래서 사실 요즘에 내가 진짜 적어도 일주일에 한 세네 번은 노래를 부른단 말이야. 연습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되게 뭔가 좋아. 좋은데 약간 더 예민해진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렇다. 어떤 부분에? 그러니까 목이 아 목이 맨날 부르니까 맨날 다른단 맨날 하루하루 다르게 느껴질 거 아니야. 그래서 그래서 맨날 이제 하루 미세먼지부터 찾아보고 아침에 진짜 병이야. 약간 미세먼지 찾아보고 미세먼지 심하면은 진짜 뭐 창문도 절대 안 열고 마스크 진짜 계속 끼고 있고. 나 맨날 열었는데. 안 돼 진짜 미세먼지 진짜. 근데 요즘엔 많이 좋아졌어. 재밌네. 오랜만에 이렇게 고래 운전 비하인드 알려줘 라고 하지 있는데. 오, 봤어요? 봤지 고래. 봤지 봤지. 사실 나 그날 알았거든. 뭐가? 운전해야 된다는 거를. 아 진짜? 봤는데 완전 클래식카. 클래식카인데 좋은 거더라고. 약간 떨리는 거야. 오. 근데 약간 그런 포인트 있잖아요. 어쨌든 뮤비니까 멋있게 함과 동시에 또 너무 각 잡고 하면 어색하니까 또 자연스러워야 되고 그러면서 운전은 잘해야 돼. 그래서 약간 떨릴 거다. 멋있던데? 심지어 진짜 추웠어 그때. 멋있던데. 진짜 나도 너희들을 처음부터 봤지만 진짜 추인권 때부터 너희들을 좋아했던 팬들은 진짜 뭔가 약간 감개무량하겠다. 약간 신기하실 것 같아. 내가 막 이렇게 지금처럼 브이앱에서 막 술 얘기하고 운전 얘기하고 하는 운전 거 보면 진짜 추인권 때부터 봤던 사람이면 되게 감개무량할 것 같아. 뭔가 아직도 엄마가 엄마랑 술 마시면 엄마가 언제 이렇게 커서 술 마시면 그런 얘기하니까. 뭐 물어보는 거 없어? 팬들이? 너무 좋았어 이런 얘기. 아, 미 그거 고래? 응. 이어폰 할 때 충격이었대. 그래서 아 진짜? 드림이들 그 우리끼리 놀러가서 자컷 찍었는데 거기서 비어폰 했던 거 진짜 맥주 봤어 그거 칠링 그거는? 어떤 분이 디길이 무대 있냐고 물어봐 주셨는데 저도 하고 싶네요. 이렇게 약간 진짜 나는 네오전 때부터 우리 수록곡이 너무 좋은 거야. 진짜로. 근데 SM이 수록곡 맛집이야. 아 그건 근데 그건 맞아. 나 진짜 우리 회사 수록곡 너무 좋아. 근데 약간 그렇게 그냥 끝나버리니까 앨범만 되고. 근데 아 근데 콘서트 같은 거라도 아 그치 그치 콘서트가 있었으면 다 보여줄 수 있는데 맞아, 그런 것도 맞아. 없으니까 아 정말 열심히 준비한 곡들이 그렇게 되는 게 좀 아쉽지. 그러네. 드림스 컴 투 라이브 해야 되는데. 아니 낮잠 해야 되는데. 맞네. 기억해 이 순간. 난 함께. 그때 난 분명 울 거야. 난 뭐 예약제야. 눈물 예약제야. 난 분명 울 거야. 눈물 안 울면 어떡해? 어? 아 난 분명 울 거 같아. 팬들이 만약에 다 같이 불러준다고 하면은 난 분명히 울 거. 근데 팬분들도 울 거 같아. 기억해 이 순간을. 함께 걷는 어. 함께 걷는 함께 걷는 이 길에서 그리고 그 에이나 누나가 그 나럴로 온 그거를 녹음하면서 아 너네 여기 이 부분에서 막 콘서트에서 이거 이렇게 진짜 멋있겠다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 했었는데 아 진짜 너무 그대 나 그리고 약간 시다운 기억 기대하거든. 시다운 진짜 멋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Zip it like it down. 아 우리 사실 이제 시기가 많이 지났으니까 얘기를 해도 되지 않을까? 원래 그 콘서트 준비했었잖아. 아니 티켓까지 그 오픈했었잖아. 미국 투어도. 근데 그 콘서트 진짜 좋아했을 텐데.
한국 팬들 뭐 전 세계 팬분들이 다 좋아하시겠지만 뭔가 한국 팬분들이 딱 봤을 때 뭔가 진짜 어라라?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 콘서트 제목이 이제 디 어워즈였잖아요. 그지? 디 어워즈였는데 이 어워즈라고 해서 상을 이렇게 주는 그런 컨셉이 아니라 아니 얘기해도 되나? 근데 혹시 몰라. 아 혹시 모른다. 혹시 얘기 안 할게. 혹시 몰라. 아, 진짜 미안해. 진짜 좋을 뻔했는데. 그리고 네오존 수록곡들이 진짜 많이 들어가 있었어. 그리고 그때 진짜 점점 심해질 때까지도 우린 미련을 못 버렸어. 그 콘서트. 그래서 진짜 아니 한 주 전에 취소되지 않았어? 어 한 주 전에 취소됐는데 진짜 취소되기 한 주 전까지 연습을 했어 우리는. 그 진짜 세계 멸망전에 사과나무를 심듯이 우리는 그랬어. 그때가 우리가 음악 방송이 원래 2주하고 3주 차 세계 콘서트 하기로 했었는데 그거 취소되면서 한 주 더 있었지. 맞아. 영웅도 그때 했었으면 진짜 멋있었을 텐데. 근데 지금 생각하는 게 그러면 작년에 2020 못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했어. 아 그렇지. 너무 해외 많이 가 있고 하면 너 어떻게든 하지 않았을까? 그런가? SM 아 진짜 콘서트 하고 싶어. 아 요즘에 진짜 SM 그러니까 SM SM을 너무 좋아하게 된 것 같아. 원래도 좋아했는데 요즘에 SM에서 내는 노래들을 다 들으면서 아씨 피가 분홍색이 되는 느낌? 이제 뭔가 내야 그때 나는 진짜 SM 좋아했어요. 내 동방신기 오정반합과 트라이앵글 소녀시대 알가로보이 소원을 말해봐. 그때 음악들이 뭔가 점점 나오는 느낌이었어. 나는 진짜 난 자신 있어. NCT에서 내가 제일 세. 뭐가 SM 사랑하는 거야? 어, 아닐걸? 에이 형은 진짜 나 못해요. 내기할래? 내가 어때?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서로 그래서 뭐 음악 할 거 있냐? 이거 그 서로의 그걸로 SM 노래 아무거나 틀어가지고 맞추는 사람이 1점씩 가져가는 거야. 너는 나한테 나는 너. 아 근데 진짜 모르는 거. 아 근데 그러면 기준 이렇게 두자. 자기가 아는 거. 내가 아는 거. 내가 자기가 아는 거. 자 이거 SM 랜덤 재생 이런 거 없나? SM 노래 맞추기. 그 이걸로 하자요. SM 노래 맞추기. 전주 듣고 노래 맞추기. 아 그래. 아니 근데 형 진짜 못 이겨. 야 SM 야. 됐어요. 아니 형은 진짜 안 된다니까 나한테. 뭐야? 그건 뭐야? 그 네 태도. 아 근데 솔직히 몇 초 만에 맞추기로 순발력 이런 거면은 내가 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해. 그러면 이렇게 하자. 한번 돌아가면서 맞추기. 그래? 아니 진짜 안 된다니까요. 아 한번 해보자고. 할게. 보지 마. 아야 이거 그럼 안 보여줘 이거. 스피커 연결해줘야겠다. 제대로 합니다. 형은 진짜 안 된다니까. 날 건드려? 내 애사심을 건드려? 나부터 할게. 아, 이 노래 처음 노래 아니었어? 아, 이게 나와. 아, 이건 좀. 아, 진짜. 형부터. 아, 너부터 하나씩 맞추는 거라며. 오케이. 엑소 선배님 으로. 오케이. 아, 이건 너무 쉽지 않습니까? 야. 오케이. 아, 이거 단계별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 몰라, 그럴 수도 있어. 아, 나 이거 뭐라고 떨려? 형. 아. 소원을 말해봐. 아, 이거 너무 쉽잖아. 속에 있는 내가 선배님들의 애정이 그게 달았을 때다. 아 이거 너무 쉽잖아. 소원을 말해봐. 색깔이 춤. 빠빠빠. 웃음소리도 있어 마지막에. 아 이거 sorry. 아니 이거 문제 난이도 너무 낮아. 그러네.
하다? 그러면 아. 에이 너무했다 이거 링딩동 링딩동 네이 내게 반해버린 네 그래 링딩동 링딩 아 이때 진짜 종현 선배님의 머리가 이때 머리가 아주 큰 이슈였죠 맞아 저 머리 스타일이 아 뭐너너아 나야? 어 너야 너 루키 루키 아 레드벨벳 선배 아 약간 헷갈릴 그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 나 형인 줄 알았어 루키 루키 나 슈퍼 루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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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슈퍼 루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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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지 멋지 그 느낌 잡이 느낌 느낌 루키 루키 에이 형 어 아 모르겠는데 이거 뭐 이게 무슨 노래지? 나 이 노래는 잘 몰라 육땡? 아 영웅? 육땡 아니야? 아 이 노래 브루슬리야 아 육땡 아니고? 아, 영웅 아니야 브루슬리야 아 이거 못 맞추면은 SM부터나 NCT가 아니지 에이 너다? 어 잠깐만 나 못 들었어 아 아틀란티스 소녀 어 맞다 맞다 저만 봐 저만 봐 그때 아 나 근데 잘 못 들었어 저만 봐 근데 좀 어렵다 아직까진 쉬웠어 아 형 못 이긴다니까 아 광화문에서죠 아 규형 잘 지내죠 안돼 약간 밀리언 조각이랑 조금 헷갈려 어? 이런 얘기 혼나는데 비가 내리면 흠뻑 젖으면 떠나 캔디 에이쥬 선배 캔디 나 몰랐어 약간 옛날 스타일 난 나오진 않았는데 왜 이러고 있냐? 어? 아 캔디 아 노래 진짜 너무 좋아 캔디 캔디 기가 막힌 케미스트리 시나몬 저기는 널 원해 Keep your head down. 뭔데 그니까? 왜? 김원식이 선배님 왜? Keep your head down. Keep your head down. 나 처음에서 들어가서 배운 안무였는데. 아 진짜? 어 휴재쌤한테. 멋있었는데. 어? 아이고 큰일났다. 잠깐만. 어? 이거 신화 선배님 노래인데? 뭐, 맞지? 제목 어? 제목 아, 나 한 번만 다시 와일드 아이즈? 아, 나 이렇게 지나? 다시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너 알아? 이거 모를 수 있어요? 정답은? 어, 그... 왜 이렇게 헷갈리지? 신화 선배님 맞지? 그거 맞지? 아, 그러니까 맞춰봐 무슨 정답 따단, 제목까지 아니면 어떡하지? 신화 선배님의 아 따다다다 아 이거 보아 따다다다 발렌틴? 브랜뉴 신화 아, 선배님의 브랜뉴 사실 나도 몰랐어 틀렸네 죄송합니다 선배님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현 선배님의 아이 형 내가 이겼어 아니 아니 근데 나도 이런 문제가 나와야지 그래 한 번 더 기회는 드릴게 Sk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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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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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안에서 나 형 아 나 잘 몰라 메간 너리크 근데 버스 아 근데 나 순간 소원을 말해봐 보다 더 늦게 생각난 거 알아? 제 곡 제목이 메간 너리크 플레이어
와 이거 2018, 2018년에 나왔구나. 나? 뉴에 비어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뉴에 비어. 아니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안 나오는 거야? 아 이거 맞춰야지. 솔직히 여러분 내가 이겼죠. 자 형. 얼룩색바 나를 묶고 가둔다는 사랑도. 아 이때 진짜 장난치고 이때가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거든? 맞을 거야. 근데 진짜로 SM타운 그때는 SM타운 사이트를 들어가면은 뮤비가 나왔어. 분홍색깔 알지 알지. 진짜 24시간 틀어놨어. 아 진짜? 진짜 열정 대단했네. 나 이때 키 선배님 그 머리 보고 약간 충격이었었어. 맞아 맞아 그때 머리 스타일이 다 가는 날 사랑도 묶인 채 또 이 채 두 채 자유롭게 비워놓고. 다음이요. 아 나구나. 한 번만 내 마음 Fly to the sky 님의 Missing You 들어줘. 몇 곡이야 근데? 아 계속 나왔구나. 형 비가부 설렐 때만 사랑인가요. 비가 솔직히 제가 이겼죠? 이거 네가 이겼다고 아무도 안 하는. 오 요즘 노래에서 Spur am 호랑이 우리 아들 두 명 세 명이구나. 아 네 명이구나 우리 아들. 야 나 네 외아들. 네 아 이거 태민 땡! 아 잠깐만 이겼다!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제가 맞출 수 있어. 짱짱. 아 나 이거 아는데? 땅땅땅땅땅땅다다다다 아 뭐지 땅땡땡땡 잠깐만 기억이 안 나. 나 이 노래 알아. 너가 좋아하는 노래지? 한참 굉장히 좋아했었어. 어 나 이거 아는데? 뭐, 요즘 거잖아. 전혀 아닌데요. 아 한 번만 이거 2013년인가? 4년인가 노래? 아닌데? 한 번 더 들려달라고? 어, 한 번 더 들려. 2013년 아니지 않아? 아, 헨리! 트랩! 아, 이거 트랩, 트랩! 아, 시간 주지 말걸, 아! 아, 이거 알지. 규현이 형하고, 아, 내가 그래서 태민 선배님을 생각한 거야, 태민이 형. 진짜 좋아. 나 혼자서만 꿈을 꾸고 있나봐. 세게 난 나를 깨워주겠니 깨워주겠니 I'm trapped. 아 이거 알지? 아 헷갈리지 너 솔직히 지금 약간. 솔직히 모르면 안 되지. 나도 좀만 시간 줘. 모르면 안 돼. 아 그러니까 좀만 시간 줘. 따라라 따라. 아 그러니까 아는데 지금 제목이겠나. Hey listen boy. 아 야 너 너 진짜 실례다. 잠깐만, 실례 범하는 거다 진짜, 지금. 아, 저 미안해. 다시. 아, 이 게임 하지 말고. 지금 두 그룹에게 두 선배님들이 실례야. 아, 내가 모를 리가 없다고. 네가 했었어. 아. S.E.S 선배님의 I'm Yours. 나를 믿어주길 바래. 아, 그러니까 지장 헷갈렸지. 이거 나 했어. We open up the new chapter. 주길 바래 함께 있어. Cause I'm your love. 이래 나를 닮아. 다음이요. 아 진짜 Twinkle. 숨겨도 Twinkle 어쩜. 못 맞출 뻔했어. 진짜?
the track. 아, 여기까지 듣는 거네. Triangle of China. Yeah, yea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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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야, 네 표정 진짜 웃겼어 방금. 마마 마마 자 차라 알죠? 저 이때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하지 않을까 통하지 않을까 사랑하지 않을까 라며. 아, 천상지 선배님의 땡. 아, 천상지 더 그 썬데이엔 다나. 다나엔 썬데이. 나 좀 봐줘. 나 좀 봐줘. 응. 나 이 노래 진짜 좋아했었거든. 아, 진짜? 사람이 나 맞춰 맞춰. 내 잘해. 오 마이 갓. 진짜 나 이거 모르면 내일 진짜 애들한테 진짜 끝날 수도 있어. NCT 드림입니다. NCT 드림이 부릅니다. 붐. 붐붐. 아 이거 물어봐도 되지. 붐붐. 아 내가 하나만 더 맞추고 제가 하나 더. 형 아까 못 맞춘 거 없었나? 하나. 브랜디. 아 맞다 맞다. 아 이거 진짜 멋있어 근데. 이 안무 진짜 멋있어. Yeah we got that. 아 끝났다. 아 오버야 문제 수. 여러분 제가 이겼어. 아 진짜 박빙이 승부했다 근데. 아 진짜 오버. 박빙이라니 내가 압도적으로 이겼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 진짜 싫어. 진짜 싫어. 아, 여러분 그냥 뭐 제가 압도적으로 이겼죠. 이거는 아니 근데 나는 형 진짜 못 이겨. 형이 나를. 응? 나는 SM 그 The Best 앨범이라고 있거든. 난 그것까지 들었었어. 뭐? 뭐 윈터 스페셜 앨범이라고? 아니 그런 거 말고 그 SM 역대 그 곡들 다. 아 알지 알지. 그 뭔데? 그 핑크색으로 돼 있는 앨범 있거든. 모르잖아 형 그거. 너 진짜 SM 타운이 다 같이 그 여름 노래 불러봐. 그 Dear My Family 나왔던 그 노래 있어. 형 Dear My Family 노래 알아? 아 네, 틀어. 그건 알지. 합창하자. 작은 마음 나 아, 진짜 근데 솔직히 진짜 좀 옛날 노래가 나왔어야 돼. 아쉽다 진짜. 근데 그러니까 약간 나는 어느 정도였냐면 나는 SM 이런 소속사 개념을 어릴 때 모를 수밖에 없잖아. 근데 내가 그 당시 좋아했던 그 선배님들 그룹이 슈퍼주니어 선배님, 샤이니 선배님, 동방신기 선배님, 소녀시대 선배님이었어. 우연히. 그리고 FX 선배님이 나왔을 때 좋아해서 들었고, 그리고 엑소 형들 데뷔하셨을 때는 그때는 알고 있었으니까 SM이라는 거. 진짜 레알. 레알. 난 아직도 그러니까 좀 너랑 다른 얘기긴 한데 난 아직도 그 소녀시대 아이가로보이가 나왔을 때 그날을 잊지 못해.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나 그때 밴드하고 있었거든. 밴드하고 있으니까 밴드 하는 친구들을 우리 집에 초대해서 같이 밥 먹고 있었어. 밥 먹고 있는데 소녀시대 노래 나왔대. 그래서 들어볼까? 그랬어. 근데 나는 듣는데 와 미쳤다. 와 진짜 와 근데 진짜 좋았어. 내 생각에는 음악 와 음악성도 음악성이고 뭔가 이런 약간 되게 많은 장르가 좀 섞여 있잖아 노래 안에. 그래서 와 진짜 미쳤다. 나는 드림걸 들었을 때 중. 드림걸 아니 내가 드림걸 무대를 보고 약간 아이돌을 쩌는데? 약간 이런 생각을 처음 했다니까. 나는 그 드림걸 나오는 날에 밖에 나가서 가족끼리 놀러 갔었어. 놀러 갔었는데 그날 내가 노래 나오는 걸 간증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노래 나오는 걸 알고 있었어가지고 이어폰을 들고 갈 정도였어. 그래서 노래 딱 나오는 시간에 가서 기다리다 그런 가수도 있지. 나다 잠깐만 엄마 하고 들었어. 진짜 웃기다. 그래서 그때 내 친구들 밴드 하던 친구들이니까 아무래도 약간 좀 약간 무시했단 말이야. 뭐라고? 그 아이가로보이 이런 멋있죠? 음악을 약간 좀 아 너무 아이돌 음악 좀 그렇지 않아? 근데 내가 나 혼자서 와 이게
너무 좋지 않아? 이게 진짜 되게 막 장르도 그렇고 되게 특이하고 너무 멋있는데? 라고 했었는데 그게 그런데 내가 연습에 들어올 줄 몰랐어. 진짜 취향 차이지. 나는 근데 진짜 다시 그때 학생 때 돌아가면은 진짜 밴드부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 진짜 재밌어. 나는 진짜 재밌을 것 같아. 그게 음악을 더 사랑하게 하게 하겠군. 진짜. 진짜 재밌을 것 같아. 재밌지 얘들하고 뚱땅뚱땅 거리면서. 어, 11시 45분이네. 치킨 먹을 거야? 아 근데 나 진짜 밥은 먹어야 돼. 나 너무 배고파. 시켜. 아까 햄버거, 저녁에 햄버거 먹었는데 아 햄버거는 아니야. 저녁은 아니야. 시켜줄까? 뭐 먹을게요? 치킨 먹는다며. 치킨 말고 다른 거 먹자. 뭐 먹고 싶은데? 밥 먹고 싶어. 뭐 먹고 싶은 거? 저녁 메뉴 추천이야. 점액추 가르쳐줬어. 김치찌개 점심에 먹었기 때문에 김치찌개 점액추 나 가르쳐줬어. 점액추? 어 점액추 지금 야매추지. 그지? 어 야매추. 야매추 야식 메뉴 야식 추천. 야식 추천이요? 닭발에 주먹밥? 닭주? 아 근데 솔직히 너무 과해요. 과해? 닭주가? 응. 위에 올라올 것 같아. 너무 매워서. 그럼 매운 거 말고? 어 안 돼. 근데 마크리가 곱창 같은 거는 잘 안 먹으려고 그러고 닭발 절대 안 먹고 찜닭? 찜닭은 근데 약간 점심 바이브예요 저한테. 가볍게 딱 먹을 수 있는데 족발은 막걸리 안 돼. 안 돼요. 아 삼겹살이 짱인 거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시간에 삼겹살 구워 먹기는 그렇잖아. 일단 메뉴는 좀만 이따 정하자. 그래? 몇 분 했냐 부위에? 지금 어떻게 보지? 어떻게 봐? 거기 그냥 시간 떠 있을걸? 안 써 있는데? 이거 시간이 정해져 있어? 아니 시간이 나와 있어? 내가 한번 볼까? 여러분 이거 시간 아 여기 있겠구나. 아 지금 52분째. 어 많이 했다. 아 진짜 우리 아무튼 왜 어쩌다가 우리가 SM 그걸 하게 됐고 어떻게 된 걸까? 몰라 기억 안 나. 무슨 일이지 그런 거. 아 맞다 내가 SM 음악 요즘 너무 좋다고. 아 맞아 아 수록곡 얘기했었어 우리 수록곡. 어, 수록곡 얘기도 하고 요즘에 태민이 형 앨범 노래들도 너무 좋고. 아 오늘 그 에스파 노래가 그 Next Level I'm on the next level 여기 이게 나의 그 학창 시절을 떠올리게 그때 뭔가 중독성 있게 SM 안에 빠졌던 그 그때 좋았어. 그 음악에 그 유이사님이 부르셨잖아 그 노래. 우리는 이제 노래 나오기만 하면 알아요. 우리는 어 이사님이 유이사님 만드셨네. 이사님이다. 어 이사님이다. 진짜 여러분한테 영웅 유이사님 버전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요. 진짜 안 돼. 그게 파워가 늑대가 와 진짜 늑대 진짜 늑대 파워가 I'm on the next. 맞네. 레버. 이번에 에스파 그 넥스트 레벨이 약간 아이가로 보이 바이브네. 그지? 어. 응. 그 약간 중간에 약간 그 보컬 브릿지 나오는 것도 그렇고. 나는 맨니까 내는걸. 진짜. 해볼까? 가끔 그 유이사님 녹음할 때 디렉 유이사님 해주실 때 가면은 막 불러주시잖아. 아 그러면은 난 진짜 내 귀에다 대고 부르는 것 같아. 헤드셋 끼긴 했지만 그냥 바로 옆에 와가지고 부르는 것 같아. 귀를 뚫고 뇌를 뚫고 성대 뚫고 이렇게 발까지 와. 그래서 그 유이사님이랑 녹음하면은 뭐 내가 지금 유이사님이 될 수는 없지만 뭔가 따라 하려고 해보다 보니까 또 되는 게 있다. 아 진짜? 약간 한 그러니까 된다기보다는 유이사님의 색채가 묻어나와 나에게서. 근데 약간 유이사님이 디렉 해주시면은 약간 그 발음과 느낌이 나와.
그래서 나는 유이사님 디렉하면 완전 진짜 약간 다른 보컬 되는 느낌이야. 맞아, 나도 그래, 나도. 그리고 유이사님 앞에 가면은 안 되던 것도 돼. 이게 신기해. 보통 긴장하면 안 되는데 안 되던 게 돼. 맞아. 유이사님, 그리고 내가 이제 SM에 와서 일을 이제 SM 사내 직원이 되니까 커리큘럼은 어느 정도 알잖아. 그래서 막 유이사님이 이렇게 편곡하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전에 나왔던 옛날 노래들도 아 여기를 유이사님이 했었구나라는 게 대충 짐작이 되면서 그지. 뭔가 아 유이사님 목소리를 들어보고 싶다 아니면 그 알가로보이 그 티파니 선배님이랑 태연 선배님이랑 거기 부르는 보컬 브릿지 파트가 있단 말이야. 거기 유이사님 버전 한번 들어보고 싶어 진짜. 어떻게 나 그거 들었었단 말이야. 그 유이사님 그 레드벨벳 몬스터? 몬스터 그거 대박이지. 선배님 했던 몬스터 진짜 대박이야. 자 일어나서 말할 수도 없어. 아 적지킹 진짜 터질 것 같아. 내가 성대 그렇게 하면은 성대가 이렇게 소리 나잖아. 너무 이렇게 해서 탁 이렇게 바뀔 것 같아 진짜. 그냥 내가 본 사람들 중에 제일 그러니까 제일 노래 잘한다고 잘해 진짜. 내가 본 사람들 중에 최고로 실제로 보다 진짜 편하게 노래해. 응. 진짜 무슨 말이 안 돼. 어쩌다가 V앱 하면서 유이사님 찬양을. 그죠. 머리카락 하트 누구 아이디어야? 라고 하셨는데. 아 너? 그게 아마 음중이었죠. 음중 타이틀곡 할 때 이제 보통은 이제 헤어 실장님께서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무슨 머리 할래? 라고. 네, 이제 저는 보통 이제 예쁜 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날도 여전히 제가 예쁜 머리 해주세요 했는데 저랑 이제 이번에 맛을 하면서 처음 알게 된 헤어 실장님이신데 펌을 해주신 거예요 타이틀 때. 근데 이제 사전 녹화로 맛을 하고 이제 카메라 리허설을 하면서 고래를 하고 내려왔는데 이게 마이크 때문에 이 펌이 살짝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형 이거 머리 한번 좀 귀엽게 재밌게 이렇게 한번 위로 해봐도 될 것 같은데 형 어떠세요? 하니까 한번 해볼까 하고 딱 세팅을 했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었죠. 드림 숙소에서 왜 잔 거야? 라고 물어보셨는데 그때가 이제 연습 쉬는 날이었어요. 이제 아무것도 없는 날이어서 이제 다 각자 집에 간 거예요. 드림 애들이. 아 근데 이거 엄마한테 비밀인데. 물론 저도 쉬는 날이었고 근데 집을 안 갔어요. 근데 드림 애들이 이제 다 집을 가는데 이제 제노랑 런진이가 집을 안 가고 숙소에 있었는데 애들이 막걸리 먹자 그래가지고 갔죠. 그러고 막걸리 먹고 그때 이제 아직 음원 공개가 되지 않았던 상태지만 저희한테는 음원 모니터가 공유되어 있던 상태여가지고 오 멋있다. 그때 제노가 이제 먹고 방에서 같이 자야겠다 해서 들으면서 잤죠. 같이 잤어? 제노랑? 오 제노가 같이 자? 그러니까 원래 거기가 재민이 방인데 맞다. 재민이가 집을 가 있는 상태여가지고 그래도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보여주려고 안경 끼고 왔어. 안 되겠다. 아니 왜? 아 너무 몰골이. 내가 가까이서 봐줄게. 아니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상태 잘 안 보이지? 내 얼굴 상태 약간 지금 초췌한데 이런 상태로 떠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제 귀여웠어 귀여웠어. 귀여디엔 인스타그램 만들어주세요. 인스타그램 할 생각 없어? 근데 나 진짜 진짜 사진 찍는 거에 재능이 없어. 맞아 너 없어. 나 진짜 사진 셀카 가끔 찍... 올라오는 거 보면 이걸 왜 올리지? 근데 나 진짜 최선을 다했지. 근데 진짜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사진을 정말 잘 찍고 저의 예쁜 모습이나 이런 걸 좀 잘 담을 수 있으면 그러니까 오히려 뭐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었거나 사진 정말 잘 찍으면은 제 일상적인 부분을 좀 예쁘게 찍어서 보여드리고 싶으니까 많이 찍어서 보여드렸을 텐데 그게 아니라서. 그래서 제가 또 평상시에 셀카나 막 이런 사진을 좀 많이 찍는 편도 아니에요. 한번 노력을 해봤어요.
해봤는데도 안 돼가지고 그냥 법을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 그래 가끔 이렇게 브이앱도 하고 그러면 뭐 나중에 정말 네, 나중에 정말 할 수 있으면. 그리고 또 해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면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도 계셔서 아. 근데 나 진짜 궁금한데 이거 뭐야? 이거 그 하트 옆에 있는 응원봉 같이 생긴 현재 보고 있는 순가? 이거 아니야? 그건 누적 재생순가? 응원봉 하트가 뭐지? 여러분 응원봉 하트가 뭐예요? 처음 알았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아, 이게 현재 보는 수예요? 아, 그거래? 어, 아니라고 하시는데. 우리같이 모르시는 분들도 있나 봐. 모르는데 그냥 찍는 거 같은데, 그분들? 아, 형 테일이 형 맛 챌린지 봤어? 아, 봤는데 약간 이 형 뭐하지? 라고 아, 보다가 말았어, 그냥. 너무 웃겼어, 진짜. 아, 그래? 아, 마크 형이랑 같이 보는데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여기서 맛 챌린지 해볼까 우리 둘이? 할 수 있어? 그 상체만 나와야지 상체만 대신. 어느 쪽 어깨부터야? 정확히 왼쪽 어깨부터.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이쪽부터인가? 이 어느 쪽부터야? 왼쪽이야?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오른쪽이지 이제. 어 아니야 똑같아. 아, 그거 두 번 반복이야. 자 노래는 내가 틀어줄게. 근데 헷갈려 아직. 와. 근데 어, 앞에서 해줄게. 형 혼자 해. 아 같이 해줘. 아 그러니까 앞에서 같이 해줄게. 아니 여기 앞에서 같이 해줘. 형 혼자 담벼. 아니야 지금 나 되게 3등신처럼 나와 했잖아. 그래서 안 돼. 이거 편집 좀 해. 안 돼 하지마. 알려줘. 일단 형 카메라 왼쪽. 갑니다. 이런 거 있어도 돼요? 막 이런 거? 근데 뭔가 좀 재밌게 해야 돼, 너무 챌린지. 아 지금 상대 이 비율부터가 재밌어. 미안한데. 괜찮은데? 아 내가 진짜 이런 걸 볼 줄 모른다니까. 아 야 우리 진짜 애 같다 지금. 아 여기서 뭘 해도 안 멋있어 지금. 뭔지 알지? 아 그럼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거 됐어. 오케이, 이제 저는 가자. 그래서 이제 밥 먹으러 가야 한다. 가자. 아 진짜 배고파. 할 거 다 했다. 오 열심히 했다. 여러분 광고. I like that 광고. Skip. 네, 여러분. 뭐 보는데? 응? 뭐 광고. 끝났어. 아 뭐? 맞아, 여러분 내일 뮤뱅이 결방돼가지고 나 내일 뭐 하지? 다른 거 뭐 없어? 아 내일 연습 있다. 연습. 네. 하여튼 여러분 푹 주무시고요. 저는 밥 먹으러 갈게요. 바이 안녕. 잘자 여러분. 굿나잇. 오늘 샷 1위 고마워요 여러분. 바이바이. 에이.